내일부터 시작되는 2024년 갑진년은 푸른 용의 해라고 하죠. 용은 쥐, 소, 호랑이, 토끼 등 12지신 동물 중 유일한 상상 속의 동물입니다. 중국은 지금 조형물, 장식부터 용의 모습을 활용한 요리까지 온통 용으로 뒤덮여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합니다. 베이징에서 윤석정 특파원이 담아왔습니다. 베이징의 한 대형 쇼핑몰입니다. 이곳엔 제 뒤로 보이는 것처럼 초대형 용 조형물이 방문객들을 반갑게 맞이하고 있습니다. 이처럼 요즘 중국 각지에선 용 관련 상품들이 넘쳐납니다. 허베이성 쓰자장시에선 골목 가득 용 모양 등을 만들어 밤을 밝힙니다. 상하이 대표 명소 위위엔에도 용 조각이 설치됐고 베이징 유니버설 스튜디오에도 각종 용 장식과 기념품으로 관광객들을 끌어모으고 있습니다. 음식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. 산둥성 진안시의 전통 식당에선 고사성어 등용문을 표현한 잉어 요리를 선보였습니다. 李月龙门它是在我们经典鲁菜糖醋里的基础之上进行了一个美化，讨一个年年有余、财源广进的好彩头。 산둥성 허저시에선 용의 형상과 특징을 잘 살린 찐빵이 불티나게 팔립니다. 咱特别推出了这个龙是瑞龙赐福，它呢大小比较适中，有九寸大小，所以说咱客户还订的比较多嘞，每一天都要订3到400套。 이 밖에도 중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금에 용 모양을 새겨놓은 제품들도 용의 해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. 베이징에서 MBN 뉴스 윤석정입니다.